아, 해 그냥 임마. 몰랐으니까.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성 무너뜨리기 4탄. 협력하여 성을 쌓고 상대방 성을 무너뜨려라 입니다. 1, 2, 3탄에 이은 4탄인데요. 이번 활동은 성을 쌓을 때 필요한 전보 스택스를 협력해서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2탄에서는 전보 스택스를 그냥 쌓아놓고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중앙에 전보 스택스를 놓고 우리 팀으로 가져오는 활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 경기장 모습은 그림처럼 중앙에 전보 스택스가 있고 최초 출발선이 있습니다. 규칙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앙선에 성 재료인 전보 스택스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란히 정렬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선에 서서 준비하다가 교사의 휘슬 소리에 맞춰 중앙에 있는 전보 스택스를 뛰어가서 한 개씩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가져온 전보 스택스를 협력하며 규칙에 맞춰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순서는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쌓고 위로 올라가며 쌓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완성된 성의 모습은 각 팀이 가져간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간 모듬은 한두 개가 더 가져와서 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활동 1이 끝나 성이 완성되면은 활동 2인 성 무너뜨리기 경쟁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규칙은 성 무너뜨리기 2탄 규칙과 동일합니다. 네, 경기의 승패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성 재료를 가져오는 개수로 1차 점수를 얻게 돼요. 만약에 총 72개가 있었는데 A팀이 37개를 갖고 왔다면 37점이 되는 거죠. B팀은 35점, 뭐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 게임인 성 무너뜨리기 경기를 5분 동안 해서 끝난 시점에 상대편 성을 무너뜨린 개수, 즉 전보 스택스가 떨어진 개수로 득점을 얻는데요. 1층은 제외하고선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팀이 25개를 무너뜨렸다면 25점을 얻는 거죠. 그래서 5분이 되기 전에 B팀이 A팀의 성을 모두 무너뜨렸다면은 게임이 종료되면서 B팀은 A팀이 1라운드에 쌓은 개수만큼 점수를 얻는데요. 그때 1층은 제외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차 득점과 2차 득점을 합해서 총 승패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완전히 무너뜨린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5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좀 1차 점수랑 2차 점수를 더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활동 설명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 아, 여기 하나 더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여기 아래. 자, 시간은 5분. 자, 준비.